안녕하세요, 여러분. 나연입니다. 오늘은 제 학생 퀸 아르테미스와 함께 잠실 석촌호수 맛집을 방문하고 세상 트렌디한 서울 성수동에서 도자기 만들기 수업에 참여하려고 해요. 그리고 카페에서 한국어로 주문하기 연습도 해보고 영상 중간중간 여러 가지 유용한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. Hi. 잠실? 잠실? 석촌 호수에? 호수에? 왔어요. 왔어요. 너무 예뻐요. 이곳은 너무나도 유명한 잠실 맛집 진저베어입니다. 이 카페는 점심 12시부터 영업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문을 열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. 저희도 20분 정도 기다렸다가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. 약 26가지 종류의 파이와 디저트를 판매하는 베이커리 카페예요. 파이와 잘 어울리는 와인이나 음료, 수프와 메쉬, 데일리 샐러드도 함께 즐길 수 있어요.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는 미트파이래요. 메뉴가 다양하고 모두 맛있어 보여서 뭘 먹어야 할지 너무 고민돼요. Or D. 제가 직원이 되어 볼게요. 여러분이 나연을 큰 소리로 따라 읽어 주세요. 피넛버터 크림라떼도 따뜻한 거 맞으세요? 저희는 벨페퍼 스프와 버섯 크림 스프가 있는데요. 벨페퍼 스프는 매콤한 맛이에요. 총 36,500원 결제해 드릴게요. 영수증 드릴까요? 준비되면 진동벨로 알려드릴게요. 버너파티! 버너파티! It means like, have a good meal. In French? 아. Bon appétit. In French? Yeah!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배고파. 배고파. 아르테미스와 배고파. 쑥 주세요. 쑥 주세요. 쑥 주세요. 주세요. 빨리. 빨리 주세요. 빨리 빨리. 먹방. 먹방.
도자기 만들러 가는 길. One day class? 하루 중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종의 일일 강좌예요. 색다른 취미 생활이나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지만 무작정 새로운 일에 긴 시간이나 많은 비용을 투자하기는 어렵잖아요. 그런 우리에게 딱 맞는 새로운 취미 경험 방식이에요. 저는 알티미스에게 보다 더 특별한 경험을 선물해주고 싶어서 컬러 점토와 전기 물레를 이용하여 컵, 접시, 밥그릇 등을 만들 수 있는 원데이 물레 클래스를 예약했어요. 디자인과 크기에 따라 한 개에서 세 개 정도 완성할 수 있고 수업 시간은 100분 내외예요. 그럼 두근두근 나만의 도자기 만들기 시작해 볼까요?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형태 골라주시면 돼요. 그래서 원하는 컵이랑 볼 형태 골라주시고요. 일단은 한 번에 반죽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팔이 아파서 4등분을 할 거예요. 4등분 하고 세 덩이는 핑크, 한 덩이는 그레이, 세 덩이는 핑크, 한 덩이는 보라 이런 식으로 할게요. 그리고 손에 힘 묻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좀 많이 걷어주세요. 여기 딱 잡으셔서 잡으시고 네. 오른손 왼손을 번갈아가면서 하셔도 되고 네. 한 손으로만 하셔도 돼요.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잡고 올라갈 거예요. 이렇게 길쭉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. 아. 그리고 접어요. 접고 여기 이제 물감을 넣어줄 건데 이렇게 틈이 크게 되면은 물감이 아래로 셀 수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 틈이 없게 살짝 눌러주시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소스 뿌리듯이 아. This Friday, I'm going to Busan. Oh, Friday. Okay. 금요일에 금요일에 부산에 부산에 go 갈 거예요. Good. 갈 거예요. 엄마도 지금 한국에 있어요. Yeah. 근데 따로 여행해요. 엄마하고 이모하고 베트남에서 같이 왔고 이 친구가 나 혼자만의 시간 필요해 이렇게 공항에서 헤어졌어요. Yeah. 대박. 저 깜짝 놀랐어요. 나는 혼자 온다고만 해서 공항에 왔는데 갑자기 같이 만났어 했는데 우리 엄마야 갑자기. 안녕하세요. 미투. 긴장돼요. 긴장돼. 왼손이랑 오른손 두 손 다 쓸 건데 손을 손바닥에 물이 좀 있어야 돼요. 그대로 넣어주세요. 그대로 들어갔죠? 잠시만. 도자기 만들기가 처음이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선생님이 차분하게 지도해 주신 덕분에 어렵지 않게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었어요. 작품은 보통 3주에서 4주 정도 후에 방문해서 찾아가거나 택배로 받을 수 있어요. 어떻게 완성될지 너무 기대돼요. 여러분, 오늘 브이로그 어떠셨나요? 다음 영상에서는 개성 넘치는 성수동의 모습을 더 보여드릴 거예요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안녕! 도자기 도자기 만들었어요. 만들었어요.